한국과 중국 중견 미술 작가들의 독창적인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. 2024 한중 국제미술 중견 작가 교류전인데요. 정유정 기자입니다. 지난 10일 국회 박물관에서 한중 국제미술 중견 작가 교류전이 막을 올렸습니다. 행사 주최 측 시사연합신문사는 독창적인 작가들을 초청하여 국제문화예술을 통한 한중 문화 교류를 선보였습니다. 이 문화라는 것이 제가 몇 년 그렇게 오래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단체도 아니고요. 하나의 그냥 조그만 언론사로서 제가 평생 소명을 가지고 생각한 부분이 이 문화입니다. 우리나라가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수출을 많이 해야 되죠. 문화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밖으로 많이 나가야 됩니다. 그런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잡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별로 없습니다. 작품은 국회의원회관 1층 전시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. 한국과 중국의 미술계를 이끌어갈 중견 작가 64명의 작품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교류전을 통해 한국과 중국 예술가들의 예술적 혁신과 문화 번영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.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.